예, 안녕하세요. 사비 자연농원입니다. 친구하고 밥 먹고 여유롭게 커피 한잔 마시고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농원에서 머리 깎고 일만 하지 마시고요. 항상 여유를 갖고 그동안 해왔던 거 이렇게 보면서 힐링도 하고 그렇게 여유를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 제 뒤로 보이는 게 지난 1월 달이었죠. 1월 초에 제가 솔프레아, 블루헤븐, 위치타블루 이세 종류를 한 3만 개 정도로 접목을 한것 같아요. 그때 당시 이제 한 겨울이어 가지고 그 대목도 엄청 작았어요. 작아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이거를 어떻게 접목을 할까. 처음에는 막 테이프로 이렇게 돌려보기도 하고 했는데 도저히 테이프로 돌릴 수 있는 사이즈가 안 됐어요. 진짜 연필 심이 있잖아요. 연필 10만 원 걸 갖고 와가지고 이 테이프로 돌려지지도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던 게그 테이프로 안 하고 그때 당시 이렇게 제가 집게를 이용해서 접목을 해놨습니다. 여기 보이는 게 블루 헤븐입니다. 이런 식으로 접목을 했는데 거의 한100% 됐어요. 블루헤븐을 한번 볼까요? 이걸 접합부위가 완벽하게 붙어 있죠. 지금 이 상태에서 한 다음 달 정도 다음 달 정도면 식대가 가능합니다. 며칠 전에 구독자분이 문의를 해주셨는데, 이 대목을 언제쯤 잘라주냐, 이렇게 문의를 해주셨는데, 얘네들이 지금 성장을 막 지금 막 이렇게 한 거예요. 한 20cm 성장을 하는데, 오히려 접수는 그대로, 지금 그대로 있잖아요. 대목은 막 크는데, 지금 접수가 그대로면, 뭐, 사람들 다 똑같잖아요. 지금 이걸 키우는 것이 대목을 키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, 사람 욕심이 이걸 빨리 잘라줘야 이 대목 그 접수가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근데 여기서 이게 하나의 욕심인데요. 얘네들이 죽을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잘라주면 얘네들이 수분이 여기서 증발합니다. 그러면서 습을 못 올리다가 얘네들이 말라 죽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완벽하게 활착을 시킨 다음에 그때 잘라도 늦지 않으니까 너무 그 접수를 키우려고만 하지 마시고 완벽한 활착 후에 잘라주셔도 늦지 않는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이쪽으로는 블루 헤븐하고요. 위치타를 접목을 했고, 이쪽으로는 좌우측으로는 솔프레아를 했는데, 솔프레아 같은 경우는 그 활착률이 뭐좀 많이 떨어지지만 이건 좀 늦게 했어요. 블루 헤븐 같은 경우는 좀 늦게 했고 이게 좀 빨리 시작했는데 뭐 보시면 활착률이 괜찮았습니다. 한80% 정도 된것 같은데요. 자. 여러분들,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. 제가 그 당시 이 묘목을 한겨울에 갖고 와서 접목을 하고 나서 이 습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그걸 진짜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테이프로 하려고 하다가 테이프로 도저히 될수 있는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집게를 이용해서 접목을 했습니다. 접목을 했지만 이 옆에 부분 한번 봐주시죠. 이 옆에 부분 보시면 오히려 그 대목은 더 큰데 접 확률이 다 떨어졌어요. 뒤졌어요, 뒤졌어. 보시죠. 아, 이건 살았네. 이렇게. 어딨어?
오히려 대목, 큰 대목에다가 셀프레를 접목을 했는데 뒤졌어요. 그래서 제가 그 깊은 애도의 뜻으로 한 대 피웠죠. 잘 가라고. 여기 좌우측을 보시면 그 개폐기가 다 올려져 있습니다. 한낮에는 그 차광이 돼 있어도 한낮 온도가 높아버리면 이 하우스 내부에도 올라가거든요. 그 좌우측 개폐기를 올리다 보면 바람이 쳐들어와요. 바람 쳐들어오면 이 접수가 자기 수분이 다 유지될 때, 자기가 그 활착될 때까지 그 자기 수분을 이용해서 활착해야 되는데 이 수분을 옆에 바람 쳐들어온 바람이 다 날려버리잖아. 그럼 다 말라서 죽는 거예요. 접목을 하고 나서 어떻게 습 유지를 할 것인지 1%의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비교적 잘 됐어요. 그래서 제가 다음 달 나눔 5월 5일 날은요, 셀프레와 블루 헤븐을 이렇게 두 개씩 그 10분께 나눔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달 나눔 기대해 주시고요. 더욱 노력하는 탑이 자연농원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